제작진이에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저 송파구에 사는 금혜순이라고 합니다. 형제들 중에 네. 엄마하고 평생을 살면서 유독히 엄마가 나 신생아 때부터라고 표현을 할게요. 형제 간에 나를 가장 쉽게 그리고 가장 만만하게 그리고 가장 신뢰를 안 하면서 가장 저기 의지를 가장 하면서도 가장 만만하고 막 쓰고 버리는 난 내가 나이 먹고 나니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근데 인덕이 없다 그래도 좀 분수가 있어야지. 근데 사람들이 다 엄마하고 똑같아요 나한테. 평생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해가 안 되고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가물이 콩나듯이 내 주변에 있고 잘은 모르겠는데 어릴 때 너무 엄마한테 지쳐가지고 약간 좀 내가 정신이 나간 적이 있었어. 무서워가지고. 근데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나중에 보면 그대로 맞아떨어졌나 봐요. 그러니까 나보고 항상 조년이 얘기하면은 재수없다고. 나 굉장히 그게 서러웠거든요. 그 언니하고도 무슨 사연이 있지 않으셨어요? 우리 언니요? 언니가 엄마 같았죠. 둘째 언니가? 예, 죽은 언니가. 엄마는 학교 가지 말라 그러는데 언니는 공부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데리고 앉아 언니가 과외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학교 성적은 나왔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좀 엄마에 의해서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독립해 나가서 언니가 이제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은 됐는데 나중에 언니를 만났을 때 죽을 때 만났거든요. 그 언니도 내가 임종을 해줬어요. 혼자서. 아버님은? 아버지는 98년대에 우리 작은 언니하고 줄주상을 치렀어요. 언니보다 5개월 앞서갔나? 어떻게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폐암으로. 그러니까 뭐 암 수술한 사람은 언니밖에 없는데 다 손댈 수 없이 갔어요. 막바지에. 언니 분도 암으로? 언니는 유방암인데 지금 같아서는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98년도니까 자가골수 이식? 예, 그것까지 했는데 못 살고 갔어요. 아까 뭐 디자인 얘기하셨는데 뭐를 디자인하시는 거예요? 한복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하셨어요? 네. 엄마가 2014년도 1월 14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가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이상하게 2014년부터 올까지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알 수가 없네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나같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들만 오는 것 같아요. 본인한테? 예. 무슨 짓을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고 올 때까지 온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는 아마 또 병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집이야 뭐 별 문제가 없네. 엄마가 아직 시집을 안 가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어떤 우여곡절 끝에 엄마가 혼자 사는 것도 좋고 혼기를 놓친 것도 좋고 사랑이 목매서 돈에 식겁을 당해서 안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아. 근데 정말로
엄마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사주팔자는 운명을 다 갖고 태어난다, 엄마. 근데 엄마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주로 못 가고 있다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색깔에 이게 계속 입혀지니까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방향으로 전혀 안 가지는 거야. 응. 엄마는 억수로 명쾌하고 있잖아. 재밌고 우습고 혼자 있을 때도 애기짓 많이 해. 그리고 여기 엄마 주력이든 아버지 주력이든 엄마 이제부터는 점을 치는 건데 여기에 보면 대대손손 많이 빌었던 가정이다. 너가 할매 때부터 개종을 했나? 엄마 때부터 개종을 했나? 왜? 엄마가 제자니까. 엄마가 제자니까 신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었어. 오늘은 좋았다가 금방 화냈다가 금방 성질냈다가 금방 소리질렀다가 금방 웃었다가 그 당신이 신이 올라 하니까 왜 영가활마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영가활마이끼리 사이도 별로 안 좋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이 집은 닦아 내려오던 집이었는데 그 줄이 끊어지면서 부친열에 할아버지도 좀 일찍 돌아가시고 부친열에 아버지도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엄마가 더 그게 심해졌다고. 왜? 아버지 가시고 나서. 어. 맞아요. 아, 15년을 같이 사는데 내가 병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엄마가 네가 내 새끼를 잡아먹어 이러면서 할머니가 계속 지어박으니까 엄마가 한 번씩 실릴 때마다 너희들한테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웃었다가 울었다가 이 광폭이 굉장히 심하셨다고. 요새 말로 하면 신가물이나 빙의가물이 들어와서 이 엄마가 기폭이 이렇게 심한데 본인들은 그걸 몰랐던 거라. 왜? 개종을 전부 다 해버려가지고 이게 기독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다 어느 한쪽으로 우리가 반신불구인 인생을 살았단 말이야. 근데 본능에서는 전부 다 아닌데 이 엄마의 신기가 장난이 아니었다는 거지. 지금 이렇게 엄마의 집을 둘러보면 이 가정 명당에는 나다리. 나다리라는 거는 우리가 무당 얘기할 때는 오색 색깔이 있는 천을 보고 나다리라 그래.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신뿌리 말명의 나다리가 넘쳐나는 거라. 종교는 이걸 갖고 있으면서 할머니가 와서 제주 제가는 이 나다리를 만지는 걸 줬다고. 무당이 대나무 위에다가 천황대를 걸 때 오색 깃발을 올린다, 엄마야. 천황대에다가 대나무에다가 점집에 오색 고를 나다리를 걸었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들은 무당은 안 하지만 이 오색 나다리한테 이걸로 밥을 먹고 이걸로 손을 잡고 이걸 만지고 감흥하고 느낀단 말이야. 색깔을 가지고 느끼고 손끝에 재수 가지고 느끼고 내가 입을 건 아니었어도 남한테라도 줘야 되는 그리고 이 색깔을 나다리로라도 다루어야 명이 있으니까 엄마가 다루었든 본인이 다루었든 언니가 다루었든 누군가는 계속 다루고 살아야 되는 거라. 한복을 다 쳤어. 언니는 좀 유명한 사람이 됐고 엄마는 가문에서 배워서 언니하고 저하고 가르쳐놨고 근데 제가 좀 하고 싶어도 지금은 엄마 가고 난 이후부터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아파가지고 지내면서 시험 보러 가려고 그래도 공부도 못하겠어요. 글자가 사라져. 사라지는 게 아니고 엄마 이제 때가 되고 시가 되었다. 왜 이때까지는 엄마가 이유도 없이 슬펐고 이유도 없이 아팠고 이유도 없는 억울함에 당하고 살았다고. 지금 하고 싶은데 다시 하고 싶은데 배웠으니까. 근데 되게 이제 뭔가 숨통이 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걸 하자고 왔다고. 왜 일러주라고 왔다고. 저도 처음으로 말씀드려봤어요. 나를 위해서 처음이었어. 그래. 그래서 억울하다고. 단 한 번도 말이 이쪽으로 탁 정해진 대로
내가 원치 않았는데 가야 되고, 내가 원치 않았는데 겪어야 되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고, 아무리 누구한테 말해봐도 안 풀리고, 올해 10월달부터 내년 후내년 그 후내년 3년 동안 삼재로 호랑이 띠에 호환살로 계속 친다고 일신을 치고, 왜 이 집에는 호환살이 들어가지고 눅지고 처진 병으로 암자로 원인 없는 죽음으로 원인 없는 원진살로 부모 간에도 원진 부모 자식 간에도 상충. 그래서 엄마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억울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엄마처럼 또는 아버지처럼 언니처럼 병에 일신을 치고 외로이 고독하게 갈 일이 있으니 삼재에 살을 맞을 일이 있으니 참다 참다 본능에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뭔가 원인을 알아야겠다. 동자 이게 앞을 서서 그런다 엄마한테. 종교가 문제가 아니고 내 죽은 조상들이 벌을 받아서 집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지박살 풍화바람이 들었는데 너까지 살 맞을라. 그래서 이게 무교다 무슨 교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닦을 수 있으면 닦고 엄마 남은 인생을 재미나게 건강하게 내가 보람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고 이렇게 인연을 지어서 왔단 말이야. 그 얘기를 좀 나눠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시원하죠. 본인이 좀 궁금했던 게 풀렸어요? 풀렸어. 죽을 왜? 것 같았는데 아유 요사이 많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여기라도 뵙고 싶다 진짜 그랬다니까요. 업을 굉장히 많이 위했던 가정이에요. 근데 보통 업을 위하면 산신의 대업이나 물업을 이렇게 많이 위하는데 인업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 옷을 갈아입거나 아니면 새 옷을 만들거나 옷을 해서 이렇게 천 같은 것을 이렇게 업주거리로 모셨던 그런 집의 흔적이 나타나는데 이 집에서는 이 줄이 굉장히 세게 내려오다가 할머니 때부터 이 줄이 끊어지면서 모친열에 들어와서 그것을 개종을 다 해버리고 무시하면서 이 세 말 손때가 다 무너지고 없어진 그런 형국이거든요. 이 오색촌의 홍복과 그 다음에 건강, 기릴, 그 다음에 흉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흉사가 있고 이런 건데 홍사와 흉사가 같이 겹쳐서 계속 신의 벌전으로 지금 내려오던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누가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도 여탐이라 그러거든요.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장수를 해서 뭐 집에 뭐 이제 회갑이나 환갑이나 결혼식이나 어떤 일에 흉사와 홍사를 관장하기 위해서 세미천으로 쉽게 말해서 그 집에 행사를 주관을 했던 그런 줄이 지금 내려오는데 대대로 내려오면서 이걸 위했던 집이라서 모친열애 때부터 이 나다리천 그러니까 오색천을 다루던 이 기술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자매들도 그 기술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이 홍사나 흉사가 부딪혀서 살을 맞아서 그 다음에 이 신벌이 되어서 대대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인도 이 지금 나다리를 만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살을 맞는 형국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상문주당의 사자사성이 같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홍사 흉사에 낀 이 액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전면적으로 직업적으로 일신적으로 그 다음 정신적으로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봅니다. 개면생에 나는 금시로 가정 안에 오늘 이 판단을 내고자 들었으니 너를 보면서 신에서 그러신다. 금시 가정의 조상에서도 그러고 죽여볼까 살려볼까 뿌리 없이 세상이 태어났겠느냐. 깨우치지를 못하니 왜 남들과 다르게 태어났는데 남들과 똑같으려고 하는데 그것부터가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잠긴 거 아닌가. 이놈은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아버지도 제자요. 엄마도 제자. 언니도 제자. 너도 제자. 그래 중국성에다가 사주 또한 일반인하고 다르다고
그래서 무당은 안 만드는데 이 신의 업, 신기, 이 신기는 무당 뺨치듯이 줬다. 앉아서 천리 보고 서서 구만리 보고 예감, 육감, 직감, 재주, 재간 너무 애미로부터 너희 모친녀래로부터 너무 많이 줬다. 알아달라고. 엄마는 자기가 무당집에 가보니까 신이 온다 하거든.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자기는 이게 하기 싫은 거야. 새말 새미세 이 천을 이용을 해서 먹고는 살고 싶은데 이런 거 자체가 싫은 거야. 그래서 엄마는 개종을 했다. 처녀 때 조금 듣고 배웠던 거 가지고 처녀 때부터 물들기는 했었지. 그러나 시집을 와서 금시가정이 시집을 오니까 그걸 위하던 게 있다 보니까 엄마가 신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 그만큼 오르락내리라 오르락내리라 포악했다가 잔인했다가 개살 맞았다가 욕했다가 화냈다가 우울했다가 모친녀래가 그랬다고. 신기가 왜 신을 못 푸니? 자기 몸에는 와 있는데 못 푸니? 그걸 가지고 오늘은 인연을 잡고 내일은 전연을 잡고 모레는 저놈을 잡고 잡아 두루두루 잡아가면서 자기 신명을 푸는 거야. 그리고 돌아서서는 그 천을 만지면서 욕을 해가면서 그러니 쥐잡듯이 잡았을 거라고. 밤낮주야 했을 거고 대가리 찌나리도록 했을 거고 잘못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옷을 패대기를 치고 가위로 다 찢어내고 불에 태우고 또 다시 하라고 했을 거고. 아니야? 그래서 이 새말 새밑 벌전이 너무 크고 이 나다리 벌전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어떤 거 하고도 타협이 없었다고. 금시 가정이. 그런데다가 그냥 종교를 믿은 것도 아니고 미친 듯이 믿었다 엄마가.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거기 뭐랄까 거의 거기에 미쳐서 살았다. 맞아요. 엄마가 의지한 게 거기도 없었어. 왜? 자기도 밤마다 꿈꾸면 두려우니까. 자기도 예감 육감에 눈에 희뜩희뜩 보이고 자기도 느껴지니까 너희들한테 할 말은 없고 자기가 거기 가서 신을 떼볼 거라고 미친 듯이 빠져들고 빠져들고 더 빠져들어서 그래서 엄마가 더 불쌍했어. 그래. 그렇게 믿고 3일 밤낮 기도하고 오면 눈 돌아 있고 그래서 너희들을 개잡듯이 잡고 불안하고 엄마만 떴다 하면 불안하고 목소리가 저기 동구 밖에서 들린다면 가슴이 여기 있다가 철렁 내려앉고 전부 다 앉아있다가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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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기 바쁘고. 맞아요. 도망가고 싶어. 밥 먹을 때도 소리도 못 내고 먹었다. 그러니 금시 가정의 신명이 얼마나 세게 들어오면 자기 자석인데도 물어 죽이려고 했을까? 엄마가 아니었어. 아니었다. 신에서 들어서니 엄마가 아니었다. 그래서 눈을 보면 굉장히 살기가 번들번들거리고 말도 못했고요. 엄마, 우리 엄마가 저를 그래갖고 불쌍해서 다 자식들 다 가고 나만 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참 안 되더라고. 그렇지. 아플 때도 더 했고 아플 때도 자기 그 성질의 기골은 죽지는 않았어. 몸이 아픈 거지. 그래서 이 모친녀래 죽고 나니 아버지도 그렇지만 이 두 부부가 서로가 왼수마냥 남보듯이 그렇게 살았다. 엄마가 가기 며칠 전에 제정신이었어. 나를 우리 딸이란 소리를 처음 들었어. 그렇지. 놔놓고 연할 여적저 15년 전이라 치더라도 10년 전이라 치더라도 이제서야 딸이 곤백사를 살고 나니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서야 고변을 했다. 어색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처진조상, 눅진조상, 원한진조상 차례차례로 풀어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다시 오셨다.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죽을 때는 빼짝 말라가지고. 맞아.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예, 맞아. 응.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빼짝 말라가지고 새까맣게 타가지고. 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펴지도 못한다. 여기 숨을 못 쉰다, 아버지가. 아, 숨 못 쉬고 갔어요. 네. 그래, 암자로 안고 갔는지. 어? 폐암으로 가셨어요. 암자로 안고 갔는지 이 숨이 너무 안 쉬어지고 가슴에 비수가 꽂힌 것처럼. 예. 숨을 쉬려면 너무 힘들고. 예. 내가 울자 하니 끝이 있겠느냐. 나도 몰랐다. 살아생전에 이런 게 있는지 나도 몰랐다. 우리 엄마, 쉽게 말하면 이 아버지,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물 떠놓고 조금씩 빌어도. 예. 나는 그게 뭐 하는 건 줄 몰랐다. 예. 그래서 내가 죽고 보니. 예. 이승도 저승도 못 가고 나도 너희 엄마 등살에. 예. 산이라고 바빴다. 맞아요, 아버지. 맞아. 너가 엄마가 칠할 연벽을 떨면 나도 너희들하고 같이 꼼짝도 못했어. 꼼짝도 못하고 너가 없는 데서 나 아플 때도 너가 엄마가 두드려 팼다. 지어봐갔다고. 이 영감 자기 살았을 때 짐 다 얹어놓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게 해가지고 자기 힘들었다고 엄마가 아버지한테. 예, 예. 그러니 막 쥐어봤고. 예, 어? 예. 우리가 처음에 내가 병이 났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었다. 네. 그러다 병이 나가지고 죽을 때쯤 돼서 엄마가 돌봤다. 맞아요. 아버지 아팠을 때 말 안 하고 시골가 있다가 친구들한테 우리들도 얘기도 안 하고 병원도 안 가고 말도 안 들어주고. 내가 죽을 줄 알았다고. 이제 아버지 말이 내가 죽을라 하니 그런 병이 와가지고. 예. 내가 아무리 꿈도 이상하고 몸도 이상하고 그래서 가슴에다가 병을 안고. 내가 알아 그거. 아무 말도 없이 엄마하고 좀 떨어져 살았다고. 맞아요. 내 아버지 안다 내가. 그래서 병이 악화가 돼서 죽을 떡 살떡 할 때 약도 못 먹었어. 그때 주지 않았고 돈도 없었고. 너가 애미가 나를 그래도 거뒀다. 끝에는 그래. 그래 죽을 때는 내가 너가 애미 품에 죽었다고. 맞아요. 근데 내가 이미 아플 때로 다 아프고 병이 날 때로 다 났고 내 몸이 아작이 다 났다. 왜? 나는 처음에 이렇게 기침하고 소갈병인 줄 알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 못 쉬고 한 게 네가 애미가 너무 폭군같이 하니까 내가 남자 구실 못한다고 그러니까 가정건사 못한다 하니까. 맞아요. 재주재간 없다 하니까 내가 기가 얼마나 죽고 살았는데. 아버지 기 죽었어요. 맞아요. 내가 죽고 보니 우리 집에 이런 게 너무 세다 보니까 그게 우리 마누라가 신이 온 건 줄도 몰랐고 나도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생각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개고기 먹고 나가서 보신탕 먹고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가 내가 살을 맞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죽고 보니 살아생전은 그걸 몰랐다. 오늘은 이게 뭔지 나도 이게 뭔지 아버지도 훔쳐가지고 갑자기 네가 이런데 왜 왔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모른다. 이 선생님 잡아왔으니까는 네가 있고 본이 내 딸이고 할 말 없고 면 먹었고. 금식 아장의 아버지 형제자. 고모 열애. 내가 꿈에 안 보여줬어? 댕기머리하고. 그래, 댕기머리하고 처녀. 네. 내가 결혼 날 받아놓고 죽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근데 나보다 훨씬 나이 많은 집에 제초짜리 시집을 가라 하니 그래서 내가 시집 가기 싫어서 죽었다. 그래서 너가 보고 시집 가지 마라. 언니한테도 시집 가지 마라. 다 시집 가지 마라. 장가 가지 마라.
내가 앞을 다 막았다. 그래 내가 와서 한번 그렇게 이 나다리 옷을 입고 한번 풀어달라고. 응? 그렇게 너가 엄마지 올케한테 가서도 그 천 조가리 하나 떠가지고 내 옷 한 벌에 갖고 날려달라고. 지 아무리 내가 가서 해작질을 해봐도 모르고 너희 언니 언니도 오색 나다리를 만지면서 한복을 만지고 한복의 명장을 만들고 명예를 그래 얻고 한다 한들 내 옷 한 벌 해줄 줄 모르고 니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다 출라왕래를 하면서 결국은 우리 오빠도 암자로 죽더만. 다 너희 집에는 암자로. 고모 옷은 나도 안 만들어보고. 그래 안 만들었잖아. 옷 한 벌 해달라고 보내달라는데 그래서 꿈에 보였다고. 한복천을 그렇게 대를 이어 만지면서도 내 옷 한 벌 안 해주고 내 있었다는 흔적 한 번 없애주니 내가 괘씸했다. 어? 그 원정이 너무 깊어서 오늘은 내가 이렇게 왔다. 그래서 너도 시집을 못 가게 발목을 잡았고 언니도 시집을 못 가게 발목을 잡았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너무 한이 돼갖고 네 언니한테도 내가 안 갔다 소리 못한다. 내가 가고 나니 지도 나이 들어서 죽었지만 처녀 귀신이고 나도 처녀 귀신이고. 그래서 너 언니도 지금 옆에 와서 울고 있다. 언니 왔어요? 순아, 언니, 비상해서 어떡하냐? 내가 작은 언니 보낸 거 하나도 내가 잊은 적이 없어.